오빠의 과거에서는 이게 과거. 오빠 여자가 되게 많았네요. 형 많았지. 과거에. 인기가 왜냐면 많았지. 왜냐면 여자가 지금 여자 셋이 트로피 세 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오빠를 두고 좀 거야? 많이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형 이게 살면서 여성분들한테 형 인기 인기라는 느낌. 그러니까 여자가 많았어. 과거에 그랬는데. 아 내가 할래도. 저는 3개월 안에 연애를 할 수 있나요? 3장 뽑아주세요. 내 쪽으로. 이게 또 운명입니다. 두 장이 딸려 나왔어.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라고? 솔직히 얘기해. 아 이게 뭐야? 솔직히 얘기해. 그러니까 빨리.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말해도 되나는 뭐야? 오빠의 과거에서는. 이게 과거. 오빠 여자가 되게 많았네요. 형 많았지. 과거에. 인기가 왜냐면 많았지. 왜냐면 여자가 지금 여자 셋이 트로피 세 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오빠를 두고 좀 거야? 많이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형 이게 살면서 여성분들한테 형 인기 얼마나 인기라는 느낌. 그러니까 여자가 많았어. 과거에 그랬는데 현재가 오빠가 되게 여자를 볼 때 생각보다 여기 나온다. 되게 보수적이네요. 좀 보수적이야. 되게 정숙하고 정숙해 보이는 옷차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니 연인의 그 마지막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났잖아. 그렇지, 거꾸로. 근데 이게 이렇게 났잖아. 그렇지, 거꾸로. 거꾸로 나오면 안 좋구나. 야, 그거는 네가 막 섞었잖아. 아니, 오빠가 아까 운명이라고 딸려온 카드야. 그렇지, 형이 이걸 갖고 왔잖아. 오빠가 운명이랬잖아. 오빠가 이걸 갖고 왔잖아. 그대로 바꿨잖아요. 맞아, 맞아, 봤어. 그래서 3개월 안에 생기지 않아요. 3개월 안에 생기지 않아요. 아니, 카드 한번 뒤집었다고. 봐, 내가 형 여기 안에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지. 왜 형 채널을 넓혀가지고. 그러면 잠깐만. 카메라만 형이야. 카메라 앞볼 때 살짝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 에이, 엉터리. 야, 이거. 야, 근데 엉터리는 맞아. 한현이 뭐 볼 거야? 나는 뭐 항상 뭐 그 고민하는 게 이제 결혼인데. 결혼 이런 너무 딥한 거는 또. 그래 그건 또 못 봐요. 그러면 솔직하게 또 연애를 하는. 그럼 최근 한 올해까지 올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까지 연인과 키스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키스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연인과 크리스마스. 오케이. 괜찮아. 나 이거 살짝 지금 왔어. 왔어. 현실적이야. 형 맨 줘봐. 와봐 진짜 닭이야 뭐야? 오 톨 다 썼어. 아 오빠 네 세 장 이렇게 놔주세요. 그냥 나 이렇게 갈게. 이렇게 갈게. 이렇게 그냥 왠지 그냥 이렇게 쓱쓱쓱 아니고 그냥 과연 크리스마스 때 내가 나온 거잖아. 아 또 뒤집어졌어. 별이 많네. 뒤집어.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아니야. 근데 오빠는 돈 카드가 엄청 많이 나온다. 돈 뽑은 타고났다고요. 그건 있었어. 아니 근데 돈이 다 뜨잖아요.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오빠 최근에 뭐 손해본 거 있어요? 최근에 뭐 손해본 거 있어요? 돈으로? 멈춘 장면이야 지금 뭐야? 이거 뭐 멈춘 장면 아니지? 우리 지금 멈춘 장면 아니지? 야 누가라도 하나 움직여. 카메라 이거 TV가 멈춘 줄 알겠어. 지금 너 지금 굳어 얼음땡이야 뭐야? 아니 오빠가 돈으로 뭐를 손해봤다고 나오는데? 손해본 건 아니고 내가 줬지. 내가 줬지. 혹시 그 여자한테? 아니야 여자 아니야. 아니 너 솔직히 얘기해야 돼. 정말로 여자 아니에요. 여성분하고의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지금 또 누가 빨리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봉변 한번 당해봐. 너 어떻게든 얘가 엮는다. 어? 너 생각 탐청하지 마. 솔직히 얘기해. 아니, 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앞으로 생길 여자가 내 돈을 떼어먹고 뭐 그런 거야? 돈을 떼어먹고 뭐 그런 거야? 내가 24일 날 키스를 하냐 이거 아니야. 그 여자가 생기면 내 돈을 떼어먹고 키스하는 척 하면서 도망가는 거지. 너 얘기는 지금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여자가 지금 없잖아. 키스하는 척 하면서 도망가는 거지. 근데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설비야. 이건 뭐야? 마지막을 들어봐야지. 어?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여자는 되게 순수한 여자. 그러니까 순진해서 자기는 이제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야, 제주도까지 사람 불러. 아니. 너네 오늘 말고기 먹어볼래? 여자가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야? 너? 이게 마무리를? 이게 뭐야? 여자가 순수해서 돈 얼마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빠. 뭘 조심해? 조심이 있지도 않은 여잔데. 조심 있지도 않은 여잔데 조심을 하래. 저는 지금 알려줄 거예요. 조심하라고. 미안한데 저 시원하게 아까 화끈하게 세 장 딱 뽑았잖아요. 어, 한 장만 더 봐. 다른 섹터에서 하나만 뽑을 거. 그래, 그럼 다른 거. 진짜 여기 나 이거 보였어. 더 얘기를 해야 돼. 형, 나 이거 보였어.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도 진심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진짜 이 여자의 마음은 뭔가 나는 또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아, 그걸 놓치기 싫어. 정말이세요? 야, 진짜 아니에요. 형, 이거는 하자. 형아, 하나 뽑아. 여기 있는 거. 어, 그래, 좋아. 이거 보였어. 아, 이거야? 그럼 네가 여기다 갖다 놔야 돼, 그대로. 아. 뭐야 이거? 당신의 노력은 가상하네요. 당신의 노력은 가상하네요. 너 하늘 형 짠지? 짠거야? 야, 내가 먼저 사진을 꺾었는데 당신의 노력이 가상하네? 말만 얘기하고 있어.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진짜? 뭐가 뭐 제대로 썼어요. 아니, 근데 오빠 이거 그러니까 노력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보인다. 아주 당신의 노력은 가상한데. 가상한데. 저는 당신까지 그렇게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돈은 돌려드릴게요. 아. 그래서 네가 돈이 더 많아진 거야. 어차피 올해도 꽝이네. 아, 웃기다 이거. 아, 너무 야, 이거 웃겼다. 진짜 웃기다. 아, 진짜 형한테 봉변 잘 당했지? 형. 아, 근데 이게 야, 이게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다니까. 그래, 형, 나도 이렇게 웃긴다. 볼 때는 웃었는데. 나도 웃었지. 그러니까 형 절로 빠지네, 형. 와.